아우. 적 화형시키는 거는 대도시 가요. 이 코인 있어요? 코인 없이? 안전하게 화염병 여러 개 챙겨가지고 나중에 대치 상황 때 던지거나 건물 안에 있는 애 상대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아. 야, 이걸 지금 석궁이 나오네. 아. 정말 진짜 화염병이, 와, 이 판은 화염병이 하나도 안 나오네. 자, 블루홀씨 저에게 1억입니까? 나 이거 나 놀리는 거임. 진짜 나 놀리는 거임. 영자 내 방 보고 있다. 영자님! 화염병 좀 나오게 해달라고요. 아 진짜 이거 슈라우드 그 스킨 끼고 나서 뭔가 잘 돼요 게임이. AK 켰을 때 그전에는 AK 잘 못 썼거든요? 스킨 끼니까 잘 돼. 이거 백도도 스킨 하나 사야겠어. 스킨 끼니까 게임이 잘 되네. 이거 블루홀 게임에 영향 안 미치게 만든다고 했었는데 영향 미치네. 어? 감성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네. 아 이거 이 편 끝내고 스킨 현질 좀 합시다. 배그 스트리머로서 스킨 좀 질러줍시다. 근데 파트너 스트리머면 솔직히 말해 스킨 그 좀 저렴한 거 몇 개는 상자 뭐 주기적으로 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 왜냐면 스트리머들이 이제 그런 스킬을 먼저 봐주고 하는 건데 그거까지 내 돈 주고 우리가 왜 다 사줘야 돼? 그런데 이상하네. 왜냐면 포트나이트는 준단 말이야. 다른 게임들은 대부분 파트너 하면 지원 다 해주거든요. 막 그 인게임 컨텐츠 미리 이용하게 해주고 스킨 같은 거 캐시템 공짜로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롤도 파트너는 그래 스킨 사라고 RP 줌.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공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파트너 스트림으로 했으면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트너 스트림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지. 홍보 꼬리가 없잖아. 앞에 사람 아이언 테일! 아! 아씨 이걸 안 맞네? 그게 내가 배틀그라운드 하는데 아 내가 배그하면서 방송하는데 왜 안 주냐 이 소리가 아니고 파트너 스트림이면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쁜 스킨 홍보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저거 예쁘네 저 상자 한번 까봐야겠다 하고 하지. 물론 이제 뭐 돈 많고 잘 나가는 스트리머들은 자기 돈으로 상자 까서 하겠죠. 근데 그 상자 값이 솔직히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라서 원하는 거 깔려면. 님 수고요. 님 수고요. 하! 내가 맞았어. 쟤 왜 안 맞냐? 왜 안 죽냐 얘? 왜 안 죽냐? 아니 왜 튕겨 나오냐 이 미친. 아니 미친게 왜 튕겨나오냐 이거? 아니 진짜 갓게임. 아니 몇 개를 던졌는데 다 밖으로 튕겨나와. 이거 왜 이럼? 캐릭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봐요? 이거 왜 이럼? 이거 왜 이럼? 이거 왜 이럼? 이거 왜 이럼? 캐릭터 왜 이래? 계속 왜 무기를 계속 닦음 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냐고. 아 이거 불 맞았네. 불 맞아 불 털어내는 거네. 불 털어내는 모션 오래 났어. 불 계속 털어내! 야 불 안 붙었어 불 꺼졌어 좀 그만 털어.
주면 안 돼! 잠깐만 주면 안 돼! 미친! 주면 안 된다고! 주면 안 돼! 야 주면 안 된다고! 주면 안 돼! 야! 주면 안 된다고! 아니야! 야 저거 잡고 싶다고! 불에 한 번 더 맞으면 돌아온다고요? 맞아야 돼? 야 저거 내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저거 잡을 수 있는 건데! 아 저거 진짜! 수류탄 던지면 풀리지 않을까? 안 풀려! 저 1평집 싸운다 싸운다 1평집 싸운다 1평집 싸운다 안에 있던 애가 이겼다. 줌 안에도 넌 잡는다. 아 미친보고. 아니 그 지향사격 줌도 안 돼요. 그 화염병 맞으면 그거 된다고 패치했다고 했잖아요. 뭐야. 아 미친.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미친 블루. 너의 향기 흩어져. 미친 블루. 아! 붙어야 되는데 돌아버리겠네. 아! 연막 던지고 안에 들어가면 풀린다고? 나 패치 노트에서 예전에 못 본 것 같은데. 없잖아. 그딴 거 없어. 연막 안에 들어가면 풀린다는 소리 나 지금 난생 처음 듣거든요. 야, 네 아이디 적어놨다. 커스텀 들어가서 해본다. 안 되면 보자. 되면 사과함. 되면 내가 사과함. 진짜 되면 내가 사과함. 봐요. 받고 똑같이 해요. 화염병 바꿔요. 화염병을 문에 던져요. 문에 터지고 벡터 바꾼 다음에 여기서 불이 붙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뛰어요. 불이 꺼져요. 모션이 안 꺼짐. 봐요. 모션이 안 풀리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거는 진짜 달리는 거 하나밖에 안 했어. 근데 금방 전에 굉장히 희한했던 게 뭐냐면 원래 해우수 안에 뭔가 던지면 해우수 안에서 절대 안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해우수 안에 던졌는데 계속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아니 미친 게 왜 튕겨나오냐 이거? 수류탄이고 성광이고 뭐고 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창문으로 넣었는데 계속 튀어나와. 제 예상은 그 해우소에서 화염병이 터진 거에 밖으로 화염 새어나온 거에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서버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화염병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맞은 다음에 연막을 뿌렸을 때 과연 화염이 꺼지는지. 연막을 먼저 뿌려놓고. 왜냐면 시간. 화염 맞았어? 안 꺼지잖아! 야, 안 꺼지잖아. 야, 일단 아까 그놈 벤이고요. 일단 아까 그놈 벤이고요. 화염병을 던지고 거기 연막을 던져보겠습니다. 소화 안 되는데? 아니 불 안 꺼져! 아악! 아이 팀 한 분들! 살리러 와줘요! 헬프! 온다! 님 저기 들어가세요. 님 저기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간 다음에 차를 박아야 돼. 차가 두 개 박혀 있는 상태로. 님 저기 들어가세요. 일단은 이걸 든 상태로 화염병 준비해 주시고요. 갑니다. 밖으로 나온 화염을 꺼졌는데?
부끄러웠어. 일단 이렇게 된 이상 버그는 일단은 구현되지 않는 걸로 하고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화염이 꺼지는지. 안 꺼져! 안 꺼진다고! 안 꺼진다고! 아! 여러분, 여러분, 그냥 버그가 아니라 블루홀의 보복이었던 걸로. 화염병은 연막으로 꺼지지 않는 걸로. 그리고 몸에 불이 붙으면 연막으로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까 보였던 버그는 블루홀의 보복이었던 걸로 마무리. 내왕에서 잘못된 정보를. 뭐야? 배그 멈췄는데? 잠깐만, 혹시 방송도 안 나갑니까? 잠깐만. 블루홀, 아, 블루홀님들, 아, 제발. 아, 제발. 게임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아, 진짜 보복.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아, 진짜. 아 그래 게임하게 해주셔야 돼. 죄송합니다 진짜. 아 욕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미안해요. 아 내가 진짜 죄송해요. 게임하게 해주세요. 왜요 왜요 상황중. 아 상황중이요? 제가 블루홀 욕해가지고 블루홀이 저 버그 걸리게 하고 블루홀이 저 게임도 시작 못하게 하고 있어요. 블루홀 미안해요. 미안해요 블루홀님들. 아 스킨 사야지. 스킨 삽시다 님들.